증인에 대한 보충 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바로 참고인에 대한 그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참고인에 대한 그 증인 참고인 신청을 하신 용혜인 의원님 몇 분 정도 쓰시겠습니까? 7분요? 네.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좀 소리를 좀 볼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 했어. 근데 뭐 해주는 게 보니까 그냥 스마트워치밖에 없더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뭐 사실은 상황이 생겨야지만이 되면 부르는 거니까. 그치 그치. 그럼 그렇지. 지금. 이렇게 최선인 거겠지? 네, 작년 7월 17일에 있었던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이은총 님이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통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앞에 있었고 한 달이 지난 7월 17일 결국 피해자는 살해됐습니다. 조지우 청장님, 그게 최선인 거겠지? 라고 하는 이 피해자의 질문에 청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뭐 사망한 분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경찰이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우리는 여전히 교제폭력 대응에 최선을 다했냐라는 이 피해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제폭력과 스토킹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고통받은 피해자분들을 대신해서 이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유족분이 직접 출석해 계십니다. 이경숙 참고인님 나와 계시죠? 네.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유족이자 거제 교제 살인 사건 그리고 바리깡 사건 다른 교제 폭력 피해자 유족분들과 범죄 피해자 연대를 함께하고 있는 이경숙입니다. 네, 교제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했던 참고인을 비롯해서 모든 교제 폭력 피해자분들과 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에 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용기 내어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은총 님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제폭력 사건의 절반 이상이 현장 종결로 처리가 되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라고 경찰은 현장 종결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은총 님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부상 정도를 파악하거나 주 가해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사건과 거제도에 있었던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경찰들은 쌍방폭행이라고 하였고 오히려 경찰에선 피해자인 동생에게 경고장을 주었고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분께서는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동생의 부상은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의 심한 부상이었고 거제 교제 폭력 사건의 피해자분은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청장님, 오히려 피해자들이 벌금을 내고 상호 간의 폭행이다라고 종결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현장 종결해버리는 일들 때문에 목숨을 결국엔 잃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함께 들었던 음성처럼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공포에 계속해서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왜 안심할 수 없었는지 혹시 참고인께서 좀 전에 들으셨던 내용이 있으실까요? 동생의 2심 판결문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에 마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사망하였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가해자가 주변에 있어도 피해자의 눈에 띄지 않으면 효용이 없을 뿐더러 흉기를 들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1분이 채 걸리지도 않는데 스마트워치를 누른다고 한들 피해자가 살 수 있었겠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미 범죄에 노출되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스토킹으로 하지 않았다, 스마트워치는 스스로 반납하였다 등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나 감시를 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스토킹 피해자를 고소했지만 피해자가 국가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보복에 대한 공포로 고소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현장 종결을 하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참고인을 비롯한 유족분들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증거 수집에 직접 나서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좀 더 자세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증거 수집을 다시 하게 된 계기는 검찰에서 받은 공소장에서부터였습니다.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로 인해 보복살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제시한 불충분한 증거로는 보복살인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혐의가 실제 행위에 비해 경미하게 적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시점에는 경찰의 수사권이 없어져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혐의들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인 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수집한 증거들로 보복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와 연대에 있는 다른 교제폭력 및 살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증거를 수집해서 재판에 제출해야만 제대로 공소장이 작성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셨습니다. 용기 내서 어려운 이야기 꺼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경찰이 충분히 달라져야 했고 달라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1년 3개월 동안 경찰이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언론에 보도된 교제살인사건 8건 중에 7건이 관련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사생활 간섭이나 성관계 종용 같은 교제살인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전조 증상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교제폭력이나 관계성 범죄가 가지는 어떤 그런 특수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 경찰로부터 충분히 내가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절망감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 개정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의 현장 종결률이 높고 신설된 잠정 조치 사용률이 낮다라는 보도들 보셨죠, 청장님? 예. 네, 교제폭력 입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실 법이 바뀌어도 수많은 현상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라는 말 뒤로 숨을 게 아니라 교제폭력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제폭력을 처음 신고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모습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보여줘야 하는 거고요. 교제폭력 이후에 신고자를 찾아가서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지 확인하는 방문 모니터링이 사건 초기부터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 좀 취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제폭력의 경우에는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 교제폭력과 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스토킹이라든지 가정폭력 처벌법으로 의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과 함께 현장 종결된 경우에도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서 전수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지침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하고 네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안부 묻는 걸로는 교제폭력을 막을 수 없고 그것에서 이어지는 살인사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 허튼 짓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가해자에게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범죄가 살인사건 같은 아주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럴 수 있도록 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수사 지침을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법적인 제재수단 도입으로 국가가 이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처벌할 것이다 라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하고요. 경찰 차원에서 적극적인 네, 정리하시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를 그래서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반드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혜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원은지님을 신청하신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